맨날 운동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철봉하는 곳입니다. 백만 스물둘! 여기서 맨날 이렇게 이쪽에서 철봉도 하고 걷고 산책하는 곳인데, 집들이 참 옛날 집이라서 오래돼 보이긴 한데, 안에는 그래도 잘돼 있는 데는 잘돼 있습니다. 15개 겨우 찼다. 15개? 100만 22개 했는데, 아까? 한 20개 정도 올라갔는데, 또 줄었네. 안에다가 그거 하니까 이제 줄었지. 그지? 그래도 15개 했으면 됐지? 철봉, 평행봉. 평행봉도 있네. 여기서가 운동하기 좋아. 그러니까, 운동하기 좋아. 평행봉 있네. 평행봉 해야지. 평행해야지. 화이팅! 이제 우리 사장님 맨날 하는 산책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는 요가 가고 당신은 동네 돌아다니고. 이게 날씨가 좋고 하면 좋아. 꾸준히 했을 텐데. 그러니까. 감기 걸리고 눈 오고 뭐 거의 뭐 못했어요. 이리 가면. 길이 괜찮아. 이쪽으로 가는구나. 저는 여기 처음 왔습니다. 오늘 걸어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턱구멍 저 타워인데까지, 그지? 저 건너편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시외버스 정류장이고, 여기는 완전히 옛날 러시아. 러시아야, 러시아. 소련식 그게 붙어 있다, 그죠? 선전 간판이지, 그지? 저 갈고리 저거 봐. 저게 소련 옛날 그거 아니야. 저 왼쪽은 국기 모양입니다. 국기 있고. 참. 저런 게 아직도 남아있고.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또 비슈케크로 갑니다. 오늘 뭐하러 갑니까? 이란 비자 받으러 갑니다. 네, 드디어 이제 준비 들어갔습니다. 이란 비자 받고, 이란 비자 받으면 바로 또 투르크메니스탄 경유 비자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란 비자가 E비자로 되어 있긴 한데 신청만 할 수 있고, 거기서 신청한 그 코드가 오면 그 코드 가지고 다시 저 대사관 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집에 E비자 했다고 인터넷 했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비자 신청만 이비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이란에서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는 그 육로 국경이 얼마 전에 거기가 그게 했거든. 이란과 파키스탄이 서로 이란이 미사일을 쏘고 파키스탄이 또 공군기를 띄워서 폭격하고 서로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경이 또 막혔다고 합니다. 원래 그 국경이 좀 위험한 국경인데, 그 지역 자체가 위험한 데거든. 그 약간 그 독립 성향의 뭐 그 민족이 살아가지고 서로 좀 애매한 그 지역이 돼가지고 위험한 데인데, 그래서 거기는 지나가면 군인의 그 파키스탄 경찰이 그 에스코트, 무장 경찰이 에스코트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긴장하고 있었는데 막혔대요. 못 간다고 지금 대성안에 문의하니까 막혔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못 가면 이제 두바이로 넘어가서 두바이에서 배를 이용해서 차를 싣고 인도 쪽으로 가는, 뭄바이 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 여행을 하고 두바이에서 넘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바꿨습니다.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 또 그렇게 이거 지금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아주 그냥 간접적으로 지금 뭐 중동 전체가 아주 지금 불안한 시기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중에 또 이란하고 별 문제가 없을지, 하여튼 우리는 준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비슈케크 가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조금 전에 경찰 검문에 걸려가지고 무려 1시간 좀 됐지.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한 시간이나 소비를 하면서 악랄한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진짜 처음이다. 이렇게 악랄한 경찰은 지금 3개월 만에 처음이야. 뭐 속도 위반도 아니고 그냥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결국은 썬팅 가지고 여기가 뭐 단골이 썬팅이거든요. 썬팅 가지고 결국은 처음에 벌금을 4만 소음을 요구했습니다. 60만 원. 우리가 4만 소음도 아니냐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2만 소음인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4만 소음을 부르더라고. 그러더만은 아, 우리가 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한 500소음이나 주면 이마 이게 다 통과되니까 들려도. 그런데 끝까지 그걸 운전면허증 이런 걸 안 주고 계속 벌금 4만 소음을 요구해가지고 결국은 또 1000소음, 또 1000소음도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는 자꾸 시간이 지금 가니까 급해가지고 결국 2000소음을 줬는데 2000소음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꾸 일하니까 4만 소음이 2만 소음으로 내려오고 2만 소음이 5천 소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 없다 막 이래가지고 정말 많이 시달렸습니다. 결국 2천 소음 가지고 해결을 하긴 했는데 1시간 허비하고 또 정말 그 계속 시달림을 당했어요. 이제 날씨도 추운데 발도 시려 죽겠고. 아, 우리가 처음에는 잘 다녔는데 운 좋게 오늘 제대로 제일 악랄한 놈한테 걸렸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딱 그냥 약점을 잡아가 바쁘다는 것도 약점이었어요. 대체로 우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뭐 거의 안 만났는데 그지? 안 만나고 만났어도 그냥 다 그냥 보냈어. 해결해주고 돈 안 주고 해결했다 다. 거의 해결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야 뭐 꼼짝도 안 돈도 안 주고 해결했는데. 돈 받을 놈이 마치 돈 안 받는다는 뜻이 막 그러니까. 돈 많이 받기 위한 수단이지 그지? 그러니까 나는 500 줬을 때 안 받는다 그러길래 아 이게 또 청년 경찰인가 보다 그 생각했지 나는. 아 이거 돈으로 해결될 사람이 아니구나 이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돈을 그 거기에 벌금에도 없는 4만 소음을 부르질 않나. 아 참. 아 이란 대사관에 갔다가 아 접수를 하고 25유로를 내야 된다고 해서 네. 은행에 가서 그것도 은행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지정한 은행으로 가야지만 돈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 아무 은행이나 내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먼저 대사관부터 먼저 가야 되는 거네. 대사관부터 가야 되네.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안내한 은행으로 왔는데 데미르 뱅크입니다. 이거는 국영은행이 아니라 독일은행입니다. 이거는. 아 그래? 어쨌든 여기에 지불하라니까 여기가 아마 자기들이 그거 한 것 같아. 거래하는 은행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5유로씩 계산해서 솜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가 이란 대사관 안에 있는 우리 비자 접수처입니다. 아, 저 길 건너 저 작은 저 건물 벽에 저 입구가 이란 대사관 비자 신청하는 저 문입니다. 저 앞에 저게 요 집입니다. 요 집. 맞나? 요게 요 앞에 큰 바카 방크가 있습니다. 바카 방크가 있는 요 사거리입니다. 저 뒤로 돌아가면 구글에서는 저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키는데 결국 저기 가면 수위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란 대사관에서 E비자를 바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 며칠 기다렸다가 다시 와서 받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바로 프린트를 해줬습니다. 신청된 게 있으니까 그게 바로 되네. 그래도 비자가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았네. 그러니까 그냥 바로 앉아서 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 이제 앉아있어서 한 5분 동안에 나온 것 같아. 35일 받았습니다. 이게 한 달밖에 안 된다는데 최대한 35일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이 비자, 여행 비자는 그런데
이란에서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또 가서 연장하면 될 것 같고. 된다고 하니까. 그 경찰서가 외국인 경찰서라고 네 군데 있더라고. 이란에 그 네 군데 큰 도시에 있더라고. 그래서 경찰이 있다.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경유 비자 한번 오늘 신청해 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여기에서는 구글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구글 지도에 이란 대사관 바로 옆에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잘 됐다 싶어서 갔는데 없었습니다. 그 아무리 사람들한테 물어도 모르고. 결국은 그 이란 대사관 직원한테 이란 대사관 직원이 검색을 해가지고 저 다른 데로 가르쳐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입니다. 여기 우리 차를 여기서 놓고 길가에 바로 있는데 막 안쪽으로 안내를 해갖고 헤맸다가 왔는데요. 지금 1시부터 2시까지가 점심시간이라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그쪽이구나. 지금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바깥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창문으로 얘기가 하고 있는데요. 들여 보내주지도 않고 이 추운 바깥에서 이 지금 이 얼음도 얼어 있는 이 추위에 이 바깥에서 서서 지금 계속 얘기 중입니다. 들여 보내주지도 않고 웹사이트에서 해라 어쩌고저쩌고 얘기만 하는데 대사 지금 뭐 제대로 되지도 않고 돌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이 필요하다 하는데 아이고 뭐 참. 5일 그 경유 비자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참 뭐 지금 우리가 여기 중동의 북한이라고 알려달라는 그 저기 사이트 주소라도 적어달라 했더니 지금 들어갔거든요. 이제 중앙 아시아의 북한입니다. 여기가 투르크메니스탄이 진짜 북한도 가기 어렵다는 북한보다도 더 가기 어렵다는 투르크메니스탄. 그러니까 비자를 받으러 왔으면 사무실에 넣어서 이렇게 뭐 해야 될 텐데 너무 추워 지금 이러고 밖에 있어요. 구멍 하나 내놓고 저것도 창문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말도 잘 안 들려. 안 들리고 말도 안 들려. 진짜 참 너무합니다. 진짜 너무하네. 추워. 예, 전화기를 열어보세요. 전화번호는 방금 알겠습니까? 전화를 하러 여기 전화라고? 전화기 좀 줘봐. 안에 들어보니 주식이 뭐야 바깥에서 껐지? 그 안 껐네. 안 껐어? 오늘 추워서 뭐 아무것도 뭐 거기서 잘랐더니 한 겨우 20분 떨어졌는데 야 너무 춥다. 추워서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이까지 다 하려고 하지도 안 했는데 다행히 이란 비자가 빨리 나와서 아 정말 잘 됐다 싶어서 왔는데 역시 투르크메니스탄이. 안 되네요. 오늘 가서 초청장 한번 해보고 만약에 뭐 초청장이 빨리 안 만들어지거나 일을 하면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유 참. 이제 비자 받는 것도 일이고 더구나 저렇게 투르크메니스탄처럼 비자 잘 안 주는 나라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경유인데도 초청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 그렇게 무슨 저 5일 지나가는 비자에 초청장은 무슨 초청장 그러니까 누가 초청을 해줄까 우리 지나가는데 어쨌든 간 제안을 누가 못 오도록 그냥 그러니까 중국 아니면 뭐 북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 여기가 시련입니다. 계속 가고자 하는 국경은 막히고 그러니까 이건 또 비자가 어려워지고 파키스탄인도 그것도 못 넘어간다니까 또 둘러가야 되잖아. 그러게. 아이고 참. 진짜 이제 쉽지 않은 날 아는 것들만 남았어 이제. 에이. 죽었어 이제. 아 우리는 오늘 또 이틀째 출근합니다. 출근합니다. 비스켓으로. 아유. 그 투르크메니스탄을 갔다가 뭐 건너가지 않으면 한참 저 러시아 쪽으로 둘러가야 되는데
너무 멀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외국인이 오는 걸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관광 비자 내기는 아주 힘들고요. 뭐 초청장 뭐 서류도 아주 그냥 복잡하고 그것도 서류를 갖췄다고 해서 100%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캔슬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서 가이드고 이런 거 다 섭외하고 가이드랑 같이 다니고 가이드 먹여주고 뭐 다 해줘야 돼 같이. 그러니까 또, 자기 비용으로 가이드 다 이렇게 해주고 일정도 다 거기에 맞게끔 움직여야 되고 딱 움직여야 되고 딱 북한이야. 정말 이거 여기가 중동에 여기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는 별명이 참 있는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비자 내기가 가장 힘든 곳 중에 하나가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이제 경찰 있네. 진짜. 또. 무섭다 이제. 경찰들도 이거 썬팅 이 가지고 무조건 돈 뜯어내려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한번 당하고 나니까 조금 진짜 나타나면 조금 징크스가. 근데 한 시간을 또 늦었잖아요. 한 시간 시간도 버리게 내가 돈도 버렸잖아. 그지 그지. 돈도 3만 원을 벌었는데. 오늘 그래. 여기가 경유비자는 초청장이 필요 없다는데 어제 초청장을 자꾸 요구하고 그 초청장을 어떻게 하나 하니까 그 투르크메니스탄 이민국이었나? 저 와봐 따라본다. 어디? 나 뭐 설에 또. 또? 어. 아. 이게 어떻게 해. 뭐야 또. 아이씨. 내리자. 계속 내려보자. 아이 또 경찰이 또 잡았습니다. 미치겠다. 아 정말. 염려하던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니 얘들이 정보 공유를 하는지 정보 공유하는 것 같아. 여기 외국 차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우리 여기 통학에서는 우리 말고는 3개월 살았으니까 더군다나 우리 말고는 외국 차가 없었어.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얘들끼리 무슨 정보 공유를 하는 것 같아. 저 외국 차가 하나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무조건 잡아라. 썬팅 여기에 되어 있다. 되어 있다. 무조건 잡아라. 이랬는가 봐. 용돈 된다. 지금 우리가 한국인이고 거의 이제 벌금을 안 내고 그러니까 뭐 한 다녔는데, 번도 벌금 낸 적이 없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만 세 번째입니다. 지금 통마크에서 아니 통마크에서 두 번째지. 그래서 국경에서 한번 국경에서 그게 한번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 국경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서 늘 그냥 잘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통마크는 우리 동네인데 근데 딱 그냥 알아보고 따라와서 잡네요. 그래도 뭐 오늘은 다행히 끝까지 악랄하게 안 그러고 우리가 어제도 이런 식으로 벌금을 냈다. 어제 사실 2천 냈는데 독한 놈한테 걸려가 2천 냈는데 그냥 어제 500 냈다 하고 하니까 그냥 뭐 고개 대충 이렇게 수긍하길래 500 주고 왔습니다. 오늘 그래도 조금 낫다. 오, 7,500원입니다. 그래도 7,500원은 뭐 7,500원이니까 막 그런 팁으로 생각하고 어제는 3만원이었는데 어제는 또 1시간 시달렸잖아. 그러니까 계속 안 된다고. 어제는 진짜 화가 좀 나가지고 나도 인상을 많이 쓰고 막 이래가지고 오히려 뭐 그 바람에 더 악화된 측면도 있긴 있지만은 경찰 또 있지 아니야? 예, 경찰은 아니에요. 아니요. 네. 오늘 또 빠꾸 먹고 돌아갑니다. 조금 전에 여기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에 갔는데 서류가 뭐 좀 잘못됐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항의를 했습니다. 왜 사무실에 못 들어가게 하냐? 왜 밖에다가 세워놓고 그 유리 칸막이가 되어 있거든요. 말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리 불편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막 우리가 그래 하니까 이제 이 담당 여직원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정자에서 이제 이런저런 그걸 뭐 안내를 하도 항의를 하니까 좀 하고 이렇게 이제 오늘은 그래도 안내를 해줬어요. 뭐 어떤 서류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줬어요. 그리고 뭐 양식 이런 건 전혀 자기들이 없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항의를 하고 왜 양식이 없느냐. 양식은 이게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그 양식을 뽑아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양식 일부 중에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그게 들어있지 당연히. 그게 잘못됐다고 또 그걸 빻고야. 그래서 아니 이게 당신들 양식 있으면 우리가 거기 해온데 없으니까 여기서 해왔는데 그걸 갖다가 그럼 양식을 달라 없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로 쓰래. 참나.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그 그런 뭐 서류를 요구했어요. 또 거기서. 그래서 왜 여기서 요구하지 않는 걸 여기서 하느냐? 다 다르대. 아니 그 달라가 되느냐? 한 국가에서 하는데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해야지 왜 달라 되느냐? 아, 그거 다 다르대. 그냥 다 다르게 한다 이거지. 그래서 좀 그런저런 거 하다가 오늘 그래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서로가 뭐가 필요하면 한지 그것만 하면 이제 접수를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초초장은 얘기를 안 하네 또 그러고. 그것까지 안 하네. 그것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그거 보강해가지고 내일 한 번만 더 와보고 되면 여기서 하고. 자꾸 이거는 그냥 안 해주려는 느낌이 강해. 귀찮다. 오지 마라 이거야. 그 투르크메니스탄 이게 일반 관광 비자는 거의 받기 힘들거든요. 정말 그게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사에다가 모든 예약을 하고 이러면 받을까 거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 개방하는 것 자체를 대통령이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서양인들 외국인들이 와갖고 물을 흐려놓는 거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 독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는 뭐 이상한 행동만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게 좀 참 웃긴다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정말 저 비자 받기가 북한처럼 어렵다더만 참 다른 데는 비자 그냥 하면 자기들 정해놓은 거 그대로 하면 뭐 쉽게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쉽게 받았지 뭐. 그 안내 자체를 잘 안 해줍니다. 안내 자체를 안 해주고 한국인 중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비자를 받은 사람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받던 우즈베키스탄에서 받던 그 사람들이 남긴 정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 주지도 않고. 그래도 그거를 지금 해본 경험이 없어. 여기서 해가지고 한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없어. 그래서 저렇게 되는, 저렇게 하는 것 같아. 없다. 니들 알아서 해와라. 이런 식인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거든. 네가 우린 그래서 네가 이거를 폼을 서류를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우리를 왜 바깥에 세워놓냐.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설명하면서 폼을 제공해줘야지 않냐 했더니 아 없대. 지가 알아서 해오래. 우리 보고 알아서 해오래. 참네. 그래서 참 그걸 이제 느꼈습니다. 독재 국가의 대통령의 태도에 따라서 그 나라 참 이런 그 비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관광 정책이라든지 얼마나 참 그 방향이 좌우되고 타격을 받는지 참. 밤사이 또 눈이 내려왔습니다. 어제도 왔는데 오늘도 왔네요. 눈 치우고 지금 이제 또 비스키크로 3일차 지금 출근합니다. 이제 오늘은 서류가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빠꾸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오늘 투르크메니스탄 비자 신청하러 또 비스키크로 갑니다. 제 앞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이 없는 코스로 이쪽으로 큰 길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빨리 진화합니다. 진화합니다. 그래. 에. 이틀 두 번 걸리니까 연속 이제는 아우 뺏기기 싫어 돈이. 그러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거. 하도 기름이 안 좋다 해가지고 또 가스프롬으로 좀 바꿨습니다. 여기 또 가스프롬 또 좋다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가스프롬 넣다가 또 다른 거 넣다가 다시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기름값은 여기가 한 리터당 1200쯤 하제? 1180원 정도. 1200원 정도 합니다. 드디어 서류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옵티마 은행에 가서 1인 10달러 1인 10달러 이게
비자 피가 아니고 신청비. 접수 신청비야. 신청비. 신청비 10달러를 지금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뭐 여기도 또 대사관이 한창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참 가야 되네요. 사실 은행, 여기 우리 근처에는 은행이 없어. 차 수리하는 데까지 왔네. 여기 시장이잖아. 그래 맞아. 여기가 제일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은행에 왔습니다. 은행에 10달러를 내야 됩니다. 10달러 내가지고 다시 또 대사관에 가야 됩니다. 아 접수하고 갑니다. 이게 이제 이게 신청한 거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자 직원도 자기가 허락하는 게 아니고 투르크메니스탄 이민국에서 검토하고 허락하는 거니까 확실히 알 수 없다 하고 한 3주쯤 걸린다 3-4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될 시간하고 그러니까. 좀 빡빡하거든요. 3주 안에 나오면 우리가 받아갈 수 있고 그래서 3주가 더 걸리면 4주 걸리고 이러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했더만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에서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신청서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정보를 하면 거기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안 되면 그쪽에 가서 받는 걸로 하고 모든 게 또 안 되면 그쪽에서 다시 신청하는 걸로. 그렇죠. 신청서를 다시 돌려주려나? 그건 아닐 거잖아. 어떤 신청서? 우리가 접수했던 신청서를 줄 것도 아닌데. 안 주지. 그러니까. 저 10달러는 여기서 안 되면 날리는 거야. 그게 문제가 10달러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 아니고 그 서류가 걔네들이 공유가 되면 우리 신청한 거에 대한 게 그대로 남아 있거나 그러면 되는데 안 그러면 다시 또 신청서 쓰고 뭐 이래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우즈베키스탄은 조금 더 간단하니까 이미 한번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울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럼 아예 우즈베키스탄 것도 빼갖고 해놓고 해놔야겠다. 준비해놔야겠다. 그렇죠. 아 집에 갑시다. 그래. 다 깔끔하게 끝나고 가니까 속은 시원하네. 오늘 또 안 되면 진짜 화날 텐데. 안 가지 이제. 진짜 여기서 안 해? 이럴 텐데. 이제 안 가지. 딴 데로 돌아가고 말지라고 하지. 근데 오늘 돼서 다행이다. 그래. 깔끔하게 쉬어도 된다 이 2주는. 어쨌든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3주만 돼도 다 나갔을 되는데 3주는 될 것 같아.